25라운드 경기입니다. 부산교통공사축구단과 김해시청축구단과의 경기를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공사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손재혁 골키퍼, 안재훈, 이승민, 권진영, 윤병관, 이준석, 박재성, 정현식, 최정용, 최용우, 한겨룡 선수가 나옵니다. 김경태 골키퍼, 김민식, 유청윤, 박성우, 김은선, 이명건, 주한성, 김창대, 김민준, 루안, 배천석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산의 구덕운동장에서 펼쳐지는 K3리그 25라운드 경기,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부산교통공사, 화면 오른쪽에 김해시청이 위치합니다. 자, 어빙 패스 시도, 그리고 빠르게 달려갑니다. 김민준 그리고 자, 루안이 좋아요. 반대편 자, 루안 잡아놓고 루안 네. 자, 루안 돌면서 뒤쪽으로 내줍니다. 자, 김창대 반대편 아직 공격권이 있습니다. 아, 그 정면까지 네. 자, 이명건이 오른쪽으로 빼줬고요. 한번 접어놓고 왼발 네. 헤딩 오, 네.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자, 이게 지금 측면에서 슈팅으로 저희는 보았는데 이게 크로스가 됐고 또 헤딩까지 잘 가져갔습니다. 네. 자, 김해시청의 우선 루안이 박스 안에서 볼을 또 잡았었는데요. 그 장면에서 슈팅으로 만들지 못했고요. 제 이 장면 보시면 김민준 선수의 패스는 상당히 잘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 다음에 내주는 것까지 좋았는데 이 네. 이후에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커버 플레이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이 슈팅을 쉽게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선 게린 경합 자, 떨어진 볼을 가져왔는데요. 중앙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자, 네. 자, 지금은 어드밴티지! 네. 그리고 슈팅까지 유효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자, 확실하게 최용우 선수가 버티는 동작이 좋았고 이 순간적으로 박재성 선수가 올라가면서 이 중거리 슈팅까지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네. 자, 주심이 사실 프리킥을 선언하기 위해서 휘슬을 입에 물었는데요. 하지만 박재성 적응을 했고 또 상대의 빠르게 나가는 역습을 타이트하게 붙어주면서 차단을 하고 이렇게 막아주는 움직임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아, 있습니다. 조릴 패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잡아놓고 오른발 슈팅! 골! 원더골! 부산교통공사 스코어는 1대0 이준석의 득점이 나옵니다. 자, 주발이 왼발이었던 이준석 선수인데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간이 생기자마자 자, 정말 원더골이죠. 네, 굉장히 좋은 가마차기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 최용훈 선수의 힐패스부터 너무나도 완벽했는데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이준석이었습니다. 자, 사실 이러면서 아무래도 오른발을 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벌려줬습니다. 공간을. 네. 자, 그 공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슈팅을 통해서 지금 선제골도 가져갔습니다. 아, 사실 궤적만 봤을 때는 가마차기였지만 공이 조금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인프런트를 활용한 감각적인 슈팅 한 차례를 잘 보여줬습니다. 네, 김경태 골키퍼가 반응하지 못하면서 스코어 1대0 양팀의 균형이 전반 21분에 무너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준석 선수는 두 경기 연속 득점을 펼치면서 최근에 본인의 좋은 흐름을 또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루안의 가벼운 패스 그리고 중앙에서 달려갑니다. 자,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그리고 배천석 아, 좋습니다. 배천석! 자, 배천석! 반대편! 자, 세컨 골! 골! 김민준! 동점골입니다. 자, 확실하게 루안 선수를 기점으로 한 연계 플레이가 살아났고 이 1대1 찬스를 비록 놓치긴 했습니다만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쫓아가는 김해시청. 김민준의 득점과 함께 양팀의 균형이 다시 한번 맞춰졌습니다. 자, 지금은 아, 루안 선수가 네, 네. 이 세 명의 선수의 연계 플레이 굉장히 좋았고 지금 루안, 김민준, 그리고 배천석의 합작품이었어요. 자, 이렇게 주고 또 이제 김민 선수가 바깥으로 돌아뛰면서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굉장히 잘 가져갔습니다. 네. 자, 사실 배천석 선수의 마지막 패스는 조금 길게 빠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굴절이 된 볼이 또 김민준 선수의 발 앞에 왔고요. 자, 지금도 루안! 아, 루안! 네. 막아냅니다. 골라인아웃 코너킥을 가져가는 김해시청. 자, 역시 득점이 이루어진 이후에 양팀 선수들의 어떤 공격적인 모습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네. 자, 지금 루안 선수가 공을 잡고 또 이렇게 가마차기 슈팅까지. 자, 지금 손재혁 선수의 선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잘 차고 잘 막았. 지금은 반칙이 선언됐고요. 프리킥을 빠르게 진행합니다. 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고령이 중앙 쪽으로 그리고 자, 최정용 반대 편전아 네. 뒤로 빠집니다.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와 김해시청 축구단의 전반전. 이준석과 김민준 두 명의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스코어는 1대1 동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반 초반에는 서로가 탐색을 하는 조심스러운 어떤 경기 운영을 펼쳤다면 역시 이준석입니다.
희슬이 울리며 서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김해시청, 오른쪽에 부산교통공사가 위치합니다. 자, 지금 3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왼쪽에 한상우 선수를 풀백으로 사지 가져옵니다. 지금 의도치 않게 공을 흘렸는데 아주 네, 빠르게 나갑니다. 최용우의 패스를 이어받는 이강욱. 이강욱 동료 숫자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이강욱 파고들면서 자 왼발로 높게 네, 반대편 길게 있어요. 슛! 골! 한근영! 부산교통공사 다시 한번 리드를 잡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강욱 선수의 투입 효과입니다. 이 투입한 이후가 역시 이렇게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로 상대를 허물고 이 크로스도 조금 뒤로 향했지만 이 확실하게 한거룡 선수 최근 득점력이 좋기 때문에 완벽한 마무리를 한 차례 보였습니다. 네, 자 이강욱은 끝까지 파고들었고 왼발 크로스 그리고 한거룡의 마무리. 사실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지 않았고 조금 네. 어려운 슈팅 동작이었지만 이 정확하게 코스를 노리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김기화 감독의 전술이 적중을 했습니다. 사실 이강욱 선수의 드리블이 조금 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역시 끝까지 집중을 하고 크로스를 올리는 좋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장성준 해설위원의 말씀처럼 정말 이강욱 선수가 사실 드리블을 하면서 들어갈 그 시간대에는 동료 선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변에 선수가 없었고 완전히 본인 능력으로만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역시 능력 있는 선수답게 지금 도움을 또 한 차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이강욱은 상당히 많은 득점. 자, 또 한 차례 수비에 성공합니다. 한상훈 아, 네. 길게 길을 넘겼어요. 이강욱! 이강욱! 자, 네. 하지만 슈팅까지 연결짓지 못합니다. 김민식의 수비. 자 아무래도 지금 김해가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 굉장히 좋았는데 네. 자 지금 이 김민식 선수의 끝까지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은선이 발을 쭉 뻗어봤는데 결국 넘어가 그리고 김민준의 득점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2-1. 오른발로 높게 떴습니다. 박스 안에서 헤딩 떨고 나왔어요. 자 루안 자 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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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죠. 루안 넘어지면서 자 그대로 갑니다. 일어서라는 판정입니다. 아 정말 루안 선수도 특히나 박스 안에서 볼을 굉장히 잘 지켜냈는데요. 자 지금 떨궈주는 거 굉장히 좋았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동작 속에서 끝까지 밀고 들어갔는데 네. 자 주심은 그대로 정당한 경합이라고 또 인정을 했습니다. 자 김해시청 선수들은 안재훈 선수의 반칙이 아니냐 하고 강하게 어필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김도현 주심은 정당한 몸싸움으로 봤고요. 자 지금 벤치 쪽에서도 지금 직전 장면에 대한 항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김창대 선수의 터치가 또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자 김창대 패스 났어요. 잡아놓고 배천석의 패스 자, 그리고 루안, 루안. 자, 잡아놓고 오른발 정면입니다. 손재혁 골키퍼. 자 지금은 서정진 선수가 굉장히 순간 좀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지금은 다소 좀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네. 자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이번에도 역시나 패스가 이루어졌고요. 마지막 서정진의 슈팅은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루안 자 루안 루안 오, 네 선방이 자, 루안 네. 끝까지 와 지금은 이어집니다. 자 공간 비었습니다. 있어요. 자, 왼발 네. 정면입니다. 또 한번 손재혁 골키퍼에서 네 한근영이 뒤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러빙 패스 박스 안에서 자 바로 최용우! 최용우! 네 마지막 판정은 골킥입니다. 자 최용우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자 이렇게 순간적으로 뒷공간으로 넣어줬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떨어졌기 때문에 네 자 지금 논스톱 슈팅까지 시도를 했지만 안타깝게 또 시도되지 못했습니다. 김해시청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헤딩! 네! 손재혁! 또 한번 잡아냅니다. 자, 김문선 선수가 니어포스트에서 잘라 들어가는 이런 헤딩은 굉장히 좋았지만 임팩트가 다소 실리지 못했습니다. 네. 자, 굉장히 후반전에는 라인을 굉장히 촘촘하게 잘 유지를 하면서 상대 공격을 잘 차단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휘슬 흘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25라운드의 마지막 경기 부산교통공사와 김해시청의 경기입니다. 아, 최종 스코어 2-1 부산교통공사가 결국 승리하면서 5연승 그리고 홈경기 무패행진을 이어갑니다.